그 남편께서는 정말 매일 좋을까? 그런 생각을. 아니, 그냥. 왜 이러세요? 내 정말. 생각에. 우리 와이프는 그러니까 모든 걸 나랑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 있어요. 아, 좋다. 다 모든 걸.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?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심지어 안방에 아니야. 있다가 커피를 만들러 갈 때도. 어머, 같이가 같이. 손잡고 같이 가고. 그러니까 지금도 손잡고 자요. 어머, 진짜 어머, 사랑하나 보다, 진짜.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. 네. 아내가 나를 너무. 그러니까 나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. 아, 진짜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? 아, 진짜 아니에요. 내가 왜 농담을 해요? 사진 좀 보여주세요. 어려요? 네? 8살 언제요? 사진을 뭘 보려고 그래. 귀엽겠구만. 아니 미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. 아니 그냥 그래요. 뭘. 봐봐요. 아니 뭘 자꾸. 아, 이렇게 생겼어. 그냥 사진은 오래전에 찍고 잘 안 찍은 거 고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린애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. 이게 언제 사진인데요? 맞죠. 왜? 따님 사진. 성년자 같은데요? 아니에요. 따님 사진 같은데. 말도 안 돼. 작년 사진이에요, 작년.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사진 형. 때문에 형. 내가 이제 들어가세요. 내가 진짜. 이 사진 때문에 와. 사진 때문에 와 너 진짜. 근데 여기에 약간 성격이 엄청 하십니다. 성격 한 성격 하셔가지고 사진 때문에 되겠구만요. 네? 사진 때문에 뭐야? 아 사진 때문에 이 실물이 좀 많이 달라요 요즘. 무슨 얘기예요? 어 근데 덥다. 무서운가? 좀 무서워. 아 무서우세요? 예? 네? 무서워. 아, 저, 아, 눈치 소리 질러 이러세요? 예? 네? 소리도 거의 맞죠? 뭐 락커죠. 락커. 락커. 되게 발라드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. 발라드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락커더라고. 우리 남편 사진 여기 있나? 찾아볼게요. 아 여기 있다. 이렇게 딱 하나 있어. 가족 얘기하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. 신나. 어디 어디? 아, 미남 엘리트 미남이시구나. 신랑분도 귀엽게 생기셨네. 동안이에요. 네. 저보다 오. 한 살 많아요. 한 살 많은데. 네. 약간, 예쁘죠? 아니 귀엽게 공부 귀여워. 잘하는 되게... 하하. 정교 1등 하는 하하. 아니 근데 느낌이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. 예, 좀 많아요. 그죠? 네. 어, 늘 그리던 모습은 그냥 겉모습은 저는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남자. 아. 근데 정말 잘 어울려요. 와, 수트가 100%면 몇 프로 정도 부합하는 거예요? 저는 이제 기도를 맨날 했죠, 배우자 기도를. 저는 이제 1부터 뭐 한 100까지 있어요. 정말 구체적으로. 100까지 있다고요? 100개가? 네, 정말 많아요. 네. 아주 구체적으로 어.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남자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 모든 걸 다 갖췄으면 그래, 외모는 포기하자. 어. 근데 네. 근데 외모까지도? 어. 다 근접했는데 외모까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나 재수 없지. 와, 되게 은근 자랑 많이 하신다.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? 주말에 애기들하고 이제 아빠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 네. 이렇게 놀면서 거실에다 이불을 펴놓고 잘 때가 있어요. 아빠랑 저랑 이제 양쪽에서 애들 저기 떨어질까 봐 막아놓고 가운데다 애 둘을 놓고 서로 막 번갈아가면서 막 뽀뽀하고 껴안고 장난치고 막 이러면서 잘 때가 있어요. 그때가 정말 아우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. 나는 기러기 아빠 시절에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. 네? 혼자 있을 때 너무 행복했었어요. 진짜? 아니 그거 공감 못하세요? 네? 지금도 사실 와이프가 이렇게 친정에 가서 하루 있으면 좋아요. 혼자 아, 그냥 혼자 있는 거, 편한 거. 그렇죠. 아니 그러지 않으세요? 나만 그런 건가? 아... 하루 정도. 그래서 저희 남편이 왜 전부 친정 안 가냐고 자꾸 물어요. 그 얘기예요, 그게. 아니 나 왜냐면 난 모든 남자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차이표 씨 안 그러세요? 혼자 저는 아내랑 가시는 게 좋아요.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. 아니, 일반 남자들하고. 진짜 많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오히려 저 제 와이프가 혼자를 많이 둬요, 저를. 작업실에서 아. 곡 쓸 때는 아. 뭐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으니까 괜찮으신 분감이에요. 누나라고 안 하죠? 안 하죠. 네. 애칭으로 부르죠. 아 애칭 뭐예요? 총총이. 총총이. 왜 총총이에요? 네? 토끼처럼 총총 신혼, 이렇게 정말 신혼은 신혼이다. 애칭 부르고. 야. 근데 지금
강력 씨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그